오늘은 싱글벙글 설거지론 3주년을 기념해서 설거지론을 바라본 한국 여자들의 그 당시 생생한 반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거지론이 나오게 된 이유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동탄분당 판교 맘카페에 남편 재택이 벌써 16개월째인데 제가 너무 피폐합니다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남편이 좋은 회사 다닌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점심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애숙제도 공부도 잘 챙겨주는데 본인 재택근무가 길어지니 청소도 도와주는데 존재가 크게 거슬릴 것도 없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서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친구 없고 인간관계 좁아서 집에서 일만 하는 남편이 하루 중 12시간만 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돌덩이 가슴에 얹은 이 느낌 누가 알아줄까요? 정말 힘든데. 라는 동탄분당 판교 맘카페에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너무 싫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 주부들은 저도 애들 학교 다 가고 남편 출근하는 시간만 꿈꿉니다. 저도 죽을 맛이에요. 저희 집도 16개월째 재택인데 딱히 싫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집에 있다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저희 남편도 코로나 이후로 회사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돌덩이를 마음에 얹은 깃 같은 기분이라 화납니다. 라면서 한국 여자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근무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글은 설거지론이 나오기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설거지론이 나온 다음 다시 재조명되었죠.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남성들은 설거지론에 폭풍 같은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 반항을 하기 시작하자 여자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남편이 이상해 평소 같으면 순진하게 말 잘 들었을 건데 요즘 따라 우리 사랑에 의문을 가지려는 점이 많이 보이더라. 제발 그러지 마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라면서 남편을 노예 종처럼 부리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그러지 말라 말하는 한국 여자. 한남들 설거지론 이제 깨달은 게 더 어이없다 그럼 못생기고 배나온 소추한 남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거라 믿은 거야. 라면서 남성들이 설거지론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게 신기하다는 한국 여자. 한남들은 능력보다 외모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당연히 외모랑 피지컬이 딸리면 남자로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남자가 돈 많으면 비위 좋은 여자는 결혼 가능해. 하지만 결혼은 해도 진정한 사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로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깨달은 게 레전드네. 라는 이 게시글에 찍혀있는 추천수가 무려 145개입니다. 설거지론은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개념을 명확한 언어로 재정립을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설거지론을 남성들이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공부나 해라 공대남들아. 결혼 전에 아내가 연애 몇 번 한 걸 후려치는 거냐. 진짜 찌질해. 라면서 설거지론을 말하는 남성을 찌질하다 언급하는 여성들의 모습. 여자로서 설거지론 기분 개안 좋다 라면서 설거지론은 여자의 기분을 잡치는 이론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언금을 요청하는 여성들. 설거지론을 대하는 여성들의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사실 설거지론이 초창기에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웅성웅성 시작될 때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며 갓 지은 따끈한 밥에 김풀풀 나는 미역국 끓이고 참깨 뿌려진 제육볶음을 내주면서 인증하는 글만 몇 개 쓰여졌어도 설거지론은 인터넷 상에서만 돌고 도는 하나의 밈이 되었을 건데 어째선지 몰라도 여성들은 설거지론에 개같이 긁혀서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 없이 사랑의 의문을 가지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다 같은 말이나 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결국 대한민국은 설거지론이 있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거지론이 탄생한 지 3주년 기념으로 설거지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반응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자신을 금융상품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여자가 아닌 한 명의 인격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숭늉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편을 사랑한다 말해봐 동탄판교 분당 주부들아.